아시아나항공,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다고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, 예, 대한항공하고 뭐 합병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오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시아나 합병 승인 기대감에 오늘 많이 올라갔죠. 자, 지금 자리에서 얘가 아시아나가 올라간 이유는 재매집을 한번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고요. 자, 일봉상에서 뭐 갖고 싸웠냐? 이평선, 5일선 갖고 싸우세요. 5일선. 자, 기아. 자, 인프레임 법안 때문에 지금 올라가려고 폼 잡다가 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, 자, 이 자리만 이탈 안 된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. 65,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. 이 200일선에서 75,000원대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. 한국항공우주, 역시 오늘 정부 테마로 오늘 움직임이. 한국항공우주 움직임이 있었죠. 또 근래에 또 수출도 호재를 보이면서 한국항공우주 한동안 올라갔다가 지금 쭉 내려왔는데, 자, 지금부터는 이 친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갖고 싸우세요. 자, 목표가는 여기서 5만원대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. 서현 쭉 빠졌다가 지금은 올리는 폼이 이제 매집을 좀 하려고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요. 단기적으로 빨리 지금 매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여기서 손절가는요 8,000원 잡으시고요. 여기서 8,940을 한번 뚫는 모습을 한번 보이면은 익절하고 나오세요. 손절가 꼭 지키시고 싸우셔야 됩니다. 이거 매집하기 올린 거지 이게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. KB금융 세력들이 나 되게 싫어하겠다. 매집하는 거 올라갈 자리에 얘네들 생각을 다 알고서 얘기해 주니까 짜증나겠다. 자,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5일선 갖고 싸우자고요. KB금융 5일선.